언니, 너 내가 수차례 경고했지. 네 아버지 병원비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라고. 아버지 엄마께 입 다물어주면서까지 네가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기회 벌써 여러 차례 줬지. 더 이상 그따위로 부모님 가족도 기만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 기집애야, 대답해!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이런 기집애는 진짜 늘 신나게 두들겨 패놓고 시작해야 하는데. 언니, 너 고경우한테 네 아버지 병원비 일체를 대달라고 했다며? 그러면 고경우랑 결혼을 해주겠다고. 어떻게 알았어? 실현당에 꼭지더라. 아무 여자하고나 한 달 안에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제정신 아닌 고경우한테 네가 그랬다며. 네 아버지 병원비 대주면 빠른 결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형부한테 들었어? 그만,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돌았어? 제정신이야?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 나니까 아버지 병원비를 대주면 결혼을 하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설명을 해봐. 얼른 똑바로 설명을 해봐. 저도 태일 씨한테 들었는데요. 이금이 병원에 있는 자기 아버지 병원비를 대달라는 조건으로 고경우의 결혼을 승낙한 모양이에요. 고경우는 실현당에 한 달 안에 아무 여자하고나 무조건 결혼하려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너 네 아버지 병원비 2년 전에 손댄 거 아니었어? 얼른 대답 못해? 손댔어 안 댔어? 죄송해요. 제가 계속 뭐? 뭐가 어째? 그럼 황이 말이 사실이냐? 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경우와 결혼하기로 한 게 사실이야? 대답해봐, 어서. 사실이야? 예. 그럼 아까 했던 그 소리는 무슨 소리야? 경우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네가 먼저 결혼을 그만두었다는 말은 그럼 그건 무슨 소리야? 너 설마... 그럼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그것도 우리 속인 거야? 얼른 대답 못해? 어서 대답해! 황이 설명해봐라.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결혼이 깨진 거야? 어떻게 된 거냐니까! 고경우 씨가 갑자기 변심했대요. 갑자기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면서 못하겠다고 했대요. 아니 어떻게? 엄마.
나가. 나가 당장 가방 들고 내 집에서.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누가 네 엄마야.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당장 나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됐어,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어차피 너는 내가 낳지도 않았고, 그러니 이걸로 부모 자식 연을 끊자. 네가 나를 엄마로, 부모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고, 나도 더 이상 너 같은 애 내 딸로 키울 수 없어. 나가. 나가서 병원 네 아버지 앞에 가 살아. 엄마! 나가라니까 당장! 못 나가왔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 필요 없어. 나 너한테 그런 소리나 듣자고 너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젊은 날 시집도 못 가고 너 키운 거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네 친엄마가 아니라고 네가 날 우습게 하다도 보통 우습게 하는 게 아닌 모양이니까. 됐어. 이걸로 부모 자식의 연을 끊어. 나가서 나가라니까 당장. 너 나한테 질질 끌려 쫓겨나야 나가겠어? 아니면 내가 뒤로 넘어가는 꼴을 봐야 나가겠어? 네가 원하는 게 그거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한 번만 나가라. 나가. 애들 합숙소에 가서 지내. 나 당분간 네 얼굴 안 보고 싶다. 뭐 하고 있어? 나가라는 말 안 들려? 나가 어서. 아버지. 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네가 뭔데 건방지게 아버지 엄마 하는 일에 나서. 입 다물어. 너 아버지 엄마 하는 말 안 들려? 나가라니까! 오늘도 난 너무 힘들었죠. 그럼 나가! 듣기 싫어! 전화 받고 싶겠냐, 그럼 지금? 내버려둬. 당분간 근심기가 좀 가져야 돼, 걔도. 큰 누나 오늘 심했어. 안 그래도 파혼까지 당해 재정진 추스르기 힘든 작은 누나한테 꼭 그렇게 굳히게 한판 쓰나미까지 퍼부어야 돼? 뭐? 네가 뭘 한다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누나가 왜 짜증나? 쫓겨난 건 작은 누나인데. 아니, 전 그렇게 나무리하겠으면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든가. 아래층에 아버지 엄마 다 계신데 꼭 그렇게 큰 소리를 떠들어서 일을 크게 벌려야 되겠냐고. 그럼 너는 이 사안이 또 대충 얼버무려서 또 아버지 엄마 속이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아셔도 꼭 오늘 아실 필요는 없었잖아. 작은 누나 오늘 파혼당한 사람이야.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당해서. 그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게 바로 본질일 거란 생각은 안 드니? 한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건 단지 불운이나 불행탓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왜 원인을 안 보고 결과만 보냐고. 너나 매형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하니? 결국 내가 그 일을 저지른 것도 누구 탓인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누나가 뭘 저질러? 됐어, 됐고. 너 병원은 잘 다니고 있는 거지? 또 작년처럼 뮤지컬이니 영화배우니 그런 견눈질 안 하는 거지? 그럼. 이럴 때 너라도 아버지 한번 속삭이지 말고 병원 열심히 다녀, 알았어? 누나가 뭘 어쨌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어찌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고. 됐어, 그냥 해본 소리야. 신경 쓰지 마. 들어가. 뭐야, 그 누난 또. 아, 짜증나 진짜.